안녕하세요, 플레어즈 회원 여러분. 네, 플레어즈 현학성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렇게 함께 살펴볼 제품이 이제 기가바이트 30주년 기념 PC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모양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사진으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 기가바이트 30주년 기념이라는 이 로고 부분이 이제 새겨져 있고, 그리고 앞에 전원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면에는.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랑 파워 서플라이가 장착된 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워 쪽 흡기랑 그리고 메인 CPU랑 메인보드 쪽의 흡기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그 지포스 GTX 그 VR 레디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여기 600W 파워가 있는데, 요거 이제 실버스턴의 SFX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쪽에는 이제 기가바이트 게이밍 5인데 이제 Z170N입니다. 그래서 ITX 모델이고, 해당 제품이랑 그리고 이제 인텔의 i7-6700K CPU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로고가 이렇게 G1 게이밍, 엑스트림 게이밍, 그리고 인텔 로고가 이제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든 폴라리스 컴퓨터라고 있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쪽 안쪽에 또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반대쪽은 이렇게 보시면 기가바이트 GTX 980Ti인 엑스트림 게이밍 D5 6기가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역시 VR 레디 로고가 함께 이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열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크릴 쪽에도 에어홀이 상당히 많이 뚫려져 있고, 이쪽 아래쪽에도 추가적으로 에어홀 하나 더 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사양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에어홀을 좀 충분히 넣지 않으면 발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외관적인 소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요. 실제로 이 PC를 이제 가지고 제가 게임을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고사양 PC는 어쨌든 게임을 위해서 사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뭐 이런 온라인 게임도 하고, 톰 크레이지 더 디비전이나 뭐 라이즈 오브 톰레이더 같은 최신 게임들도 한번 즐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 드릴 거예요. 보시면 아마 좀 놀라실 겁니다. 네. 아, 겁나 열심히 놀아주네. 와, 진짜 이제 대박. 맞아, 찍어갖고 이제 이 찍히고 있어. 이제 막 헤드셋까지 끼고 대놓고 포로를 하시. 어제도 어쩌지 않아요? 어제 막 하타를 하고 있길래, 아 여기서 게임하시면 어떻게 그랬더니 진짜 랭크야. 네, 그 랭크 진짜 참고로 랭크인. 심지어 랭킹 심지어 랭크인. 네, 보니까 보통은 그냥 하면 튜토리얼 같은 거 하니까 보통 보시랑 싸우잖아요. 근데 다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 하타님 하고 계시면 어떻게 그랬더니, 아 이거 랭게임이야. 랭크야 심지어 딱 그렇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경기를 치고 계시. 내 골만 했고 팝스타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취향이 드러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재? 아, 역시 스킨은 사랑입니다. 아 움직이지 마. 막 흔들면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지금 봐요 지금. PC가 워낙 좋으니까 답이 안 나와 지금. 아 진짜 다 찍힌다니까.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그니까 지금 980Ti에다가 i7-6700K로 롤을 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하드한 게이머냐고. PC가 좋아서 히오스를 할까 뭐 이런 거. 히오스도 할 거예요. 히오스는 이 다음에. 근데 히오스는 내가 유저랑 붙기에는 실력이 한참 모자라. 모니터가 좀 짧아. 장난 아니지. 35인치 커브드니까 미쳤지 이거 진짜. 키보드가 좀 지금 진짜 삑살 심하다. 경과장님이 잘 피한다기보다는 이쪽이 삑살이 심하다. 보이는 시간의 차이 봤죠 지금? 퍼블 포스트 블러드 3기계 제압하는 30점 정도 떴는데? 퍼스트 블러드 30점. 첫 킬 먹으면은 첫 킬 먹으면 100원 더 줘요. 헐.
이겼습니다. 역시 PC가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들 아니라고 뒤에 있고 네. 원래 이런 느낌. 누가 좋아서 이겨? 어? PC가 좋아서 이겨? 내가 웃길 때. 네? PC가 좋아서 이겼다니까 좋아서 웃기네. 기가바이트 30주년 지금까지 게임을 좀 플레이를 했고요. 해본 바로는 역시 이제 고사양 PC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니까 좀 그런 거가 잘 안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발열이 높지 않을까 하시는데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발열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방열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뚜따 작업이라던가 흔히 이제 CPU 뚜따라고 많이 부르죠. 작업이 돼 있는 제품이라서 또 발열이 좀 더 낮은 편입니다. 그나마 그리고 뭐 일단 이런 고사양 제품을 쓰면 발열이 어느 정도 발생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테스트를 충분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하다는 걸 일단 확인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이 크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 불편함을 겪으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작은 시스템에 되게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이제 고사양 시스템을 나만의 고사양 시스템을 가질 수 있고 한정 수량으로만 제작된다는 이런 메리트가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구매해서 한번 사용하시는 데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